색상평이야. 선생님이 우선 아까 이제 색상 얘기하면서 빨간색이 주는 느낌, 파란색이 주는 느낌, 그리고 나서 흰색이나 뭐 블루나 화이트 같은 무채색이 주는 느낌, 이걸 우선 선택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도 찍었고 빨간색도 찍었고 검정색도 찍었고 아까 흰색도 다 찍었어.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컬러는 늘 뭐라고 생각해? 블루. 블루라고 생각해. 맞아, 맞아. 블루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도 늘 블루야. 그리고 메인 컷으로 아카데미에 올렸던 사진도 모두 다 블루야. 그렇지. 선생님은, 봐봐, 레드의 느낌은 어때? 강렬합니다. 그렇지. 굉장히 강렬해. 그래서 상민아는 GS 홈쇼핑 붙었어.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겼어. 뭔가 글래머러스하고 키도 한 174, 5? 어, 키도 크고 되게 화려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꼭 뭐 키가 크다고 빨간색은 아니지만 나는 화려한 느낌이 어울려? 그러면 레드 색상을 입는 거야. 그러면 레드랑 같은 톤의 느낌이 뭐가 있니 얘들아? 오렌지. 오렌지 그리고 핑크. 맞아. 가장 강렬한 색은 빨간색이야. 근데 빨간색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핑크나 주황색으로 가는 거야. 핑크나 주황색으로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핑크도 연한 핑크, 주황색도 물 빠진 연한, 그 주황색은 입지 말라는 거야. 입으라는 거야. 입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진짜 몸매가 정말 글래머야. 살색 원피스가 제일 야해 보여. 내가 정말 글래머인 경우에는. 근데 정말 몸매가 안 되는 애가 살색을 입잖아. 진짜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어. 손예진은 왜 옷을 잘 입는 배우라고 얘기해? 살색 계열을 그렇게 소화를 잘 하잖아. 웬만한 배우는 살색 계열을 소화하지 못해. 그러니까 쨍한 컬러를 선택하는 거야. 색깔만 쨍해도 쫙 보이거든. 화이트 쫙 보이죠. 검정색 쫙 보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살색 이런, 예를 들어 핑크인데도 누디 핑크라든지 오렌지라도 오렌지가 쨍한 오렌지가 아니라 어떻게 약간 뭐라 그럴까, 하얀색처럼 톤 다운된 오렌지, 이런 건 예뻐 보일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뒤쪽에 한번 보세요. 예, 나쁘다는 거 아니야. 브라운 지금 느낌이야. 아, 본인.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은 여성스럽고 예쁘긴 해. 근데 사진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돋보이진 않는 느낌이라는 거야. 딱 브라운이 아니라 지금 브라운에다 화이트를 딱 섞은 색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색깔을 선택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그래도 화려한 걸로 가고 싶어. 나는 그래도 뭔가 나는 짱! 이걸로 가고 싶어. 그러면 레드 색상을 선택하면 되는데, 빨간색이 제일 예뻐. 사실은 빨간색이 제일 예쁜데 빨간색이 안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 근데도 나는 붉은 계열을 가고 싶다면 핑크 또는 오렌지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핑크보다는 한국 사람은 오렌지가 어울릴 확률이 훨씬 높아 얘들아. 핑크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 예쁜 애들은 너무 예뻐? 어울리는 아이는 쉽게 찾기 어려워. 그래서 보통은 오렌지 색상을 많이 입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블루 계열, 블루 계열. 블루 계열은 어떤 느낌이 드니? 차분. 그렇지. 근데 블루 계열 입은 현경이도 마찬가지고 손서령도 마찬가지. 이목구비가 어때? 크지 않아.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색상 자체가 굉장히 사람은 시원하고 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 현경이라는 아이도 마찬가지. 정말 조선시대 여인네처럼 생겼어. 이목구비가. 눈, 코, 입이 큰 이목구비가 없어. 손소령도 마찬가지잖아. 눈, 코, 입이 작은데 아담한데 예쁜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야. 시원시원하게 생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화려한 거는 나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치? 나도 마찬가지. 내가 블루 색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루 색상은 내 체형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신뢰감을 주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레드 계열보다는 블루 계열이 어울립니다. 블루 계열 나는 굉장히 추천. 블루 계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계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 낮아? 낮아. 이건 진짜 손서령만 성공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파란색을 입을 때는 자켓도 마찬가지야. 자켓 파란색도 마찬가지야. 우선 짱한 컬러를 대보고 나서 이게 어울리면 이걸 입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안 되면 톤 다운된 걸 선택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파란 계열은 당연히 네이브도 속해 있어. 파란 계열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정숙한 느낌으로 있겠다라고 네이비로 갈 수 있어. 근데 네이비는 어떤 느낌이 들어, 얘들아? 블루 계열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처져. 굉장히 처져. 지적인 느낌은 엄청나게 줄 수 있긴 하지만 화면이 굉장히 우중충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이비색 내가 자켓을 내가 너무 난 이 색깔이 잘 어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너라도 화려한 색깔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거야. 블라우스가 됐던 안쪽에 탑이 됐던 뭐가 됐든. 그치? 왜 네이비색상 그거 색 자체가 좋게 말해서 중요하고 나쁘게 말하면 톤 다운된 느낌이야. 사람이 훅 빠지는 느낌이니까 안쪽에 포인트 색깔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봐봐, 목걸이 하나 있어?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 뭐 상미 말고는 없잖아. 목을 그냥 시원하게 다 드러내는 게 훨씬 예뻐. 그리고 화이트나 블랙. 학생 중에 가장 많이 붙은 이제 아니지 합격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색깔이 뭘까? 화이트. 맞아, 화이트야. 화이트가 제일 많습니다. 영상에서도 화이트가 제일 많습니다. 왜?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딱 보이거든. 화이트란 컬러는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 사람이 딱 보여. 근데 화이트란 컬러는 봐봐. 이휘진이라는 아이는 근데 지금은 화면빨도 너무 잘 받고 너무 열심히 해서 잘해. 근데 얘가 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딱 선명하게 얼굴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머리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머리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화이트는 딱 사람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색깔이 보이잖아 얘들아. 빨간색 파란색 색깔이 보인다니까. 사람을 예뻐 보이게 하지만 색깔이 보여. 화이트는 자신은 나는 뒤로 갈게요. 너를 위해서 이런 느낌이야. 사람의 얼굴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컬러가 화이트야. 그래서 화이트는 선생님 진짜 도전해봐야 되는 컬러라고 생각해. 근데 화이트는 어때? 굉장히 뚱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이 조금이라도 쪘다 그러면 화이트가 어울릴 확률이 없어. 없어. 전혀 없어. 1도 없어 얘들아.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 선생님 포샵을 하면 돼요. 아니야. 화이트는 포샵 무조건 마른 애가 입어야 예쁜 게 화이트야. 화이트 처치를 입든 화이트 니트를 입든 다 마찬가지야. 아까 같이 권윤서도 거의 화이트 계통이야. 김은아도 거의 화이트 계통이야. 그러니까 화이트 계통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화이트는 내가 살에 빼서라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화이트는 사실은 모양이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깨끗한 것이 좋아. 그냥 깨끗한 거. 서치가 됐든 아니면 블라우스가 됐든 뭐 모양이 살짝 들어갔더라도 그냥 화이트란 컬러가 주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블랙은 어떨까 얘들아? 블랙이란 컬러.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컬러지. 그렇지 그렇지. 민정이란 아이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생겼어. 우리 그때 특강할 때 봤잖아. 말랐고 굉장히 선이 말랐고 얼굴도 굉장히 작고 눈, 코, 입이 되게 커. 그러니까 내가 딱 봐도 얘 섹시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블랙 컬러가 그러니까 어울렸던 거야. 근데 블랙 컬러는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우중 죽해 보이고 약간 장례식장 가도 깡정색을 입는 게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색깔이 칙칙해 보이니까 사람이 되게 우중 취해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려하다든지 섹시하다든지 난 정말 검정색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가 아니라면 검정색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봐봐. 잠깐만 일어나 볼래? 미안한데? 선생님도 블랙 컬러를 참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멋쟁이 컬러잖아. 블랙 컬러 가장 뭐 선생님 세상의 색깔 중에 하나가 가장 멋있는 색깔이 뭐예요? 난 무조건 블랙이야. 선생님 블랙이라는 색깔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프로필로 찍었을 때 이 사진이라고 생각해봐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빨간색 뭔가 샤바샤바하네 어때?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 예뻐. 예쁜 색상이지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쉽지가 않아. 근데 내가 왜 민정이 사진을 했는지 알아? 얘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화려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울렸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화이트가 훨씬 더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색상을 두 가지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레드 계열인지 블루 계열인지 우선 먼저 선택하는 게 제일 빨라. 레드 계열은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레드를 먼저 입고 핑크가 됐던 오렌지가 됐던 요거 선택하고 블루 계열은 진한 블루 색상으로 입는 게 먼저야. 무조건 그게 어울리면 그걸로 가는데 이게 잘못 입으면 동동 뜨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진한 블루 컬러는 얼굴이랑 약간 이질감이 드는 컬러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컬러 말고 톤 다운드 블루. 근데 네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네이비가 정말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이너라도 뭔가 포인트 컬러로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화이트는 한 번쯤은 다 도전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블랙은 사실은 프로필 사진 막 몇십만 원 주고 찍는데 블랙 컬러 굳이 가져가서 실패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블랙 덕에 피부 톤이 하얘 보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얘 하얘 보여서 예쁘긴 한데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망친다면 하얘 보여도 뽑지는 않는다는 거지. 하얘는 보이겠지. 블랙 때문에 당연히 이게 뽀얘 보이긴 하겠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순간의 후킹이라니까. 심사위원들이 나한테 유심히 얘를 한번 살펴보고 뽑아야지 이런 심사위원은 없어. 가다가 쭉 가다 멈춰 가다 빼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 천장을 보려면 정말 3일 동안 계속 그것만 봐야 되는데 아무 일도 못한대. 그런데 그거로 유심히 봐야겠다 이럴 수가 있겠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걔가 얘 같대. 얘가 걔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어떻게? 눈을 딱 찍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사진에서.